니콘 D7100은 니콘의 새로운 중급형 DSLR 모델입니다. 니콘 D7000의 후속 모델이기도 하며 풀프레임인 D600과 함께 새로운 니콘의 중급형 모델을 대표하는 카메라입니다. D7100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전면 다이얼, 후면 다이얼, 툴 다이얼 기반으로 동작하고 5200과 같이 아이 버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4개에서 5개로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드 다이얼의 셀 보드를 바꿀 때 사용하는 보드 변환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D7100은 2400만 화소의 고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광학식 로우 패스 필터가 제거된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조작 인터페이스는 이전 모델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아이 버튼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세팅을 이 아이 버튼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노출은 투 다이얼 기반, 그리고 동영상 촬영 버튼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이 전면에 펑션 버튼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3 크롬 모드를 지원하는데, 저 전면으로 펑션에 크롬 모드를 할당해 놓고 누르면 크롬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DX 모드, 이게 1.3 크롬 모드입니다. 1.3 크롬 모드는 APS-C 타입 센서이기 때문에 약 1.95배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포사드와 비슷한 정도의 화각을 제공하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 모드 다이얼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영상에 맞게 헤드폰 단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AF, MF가 있고 이 버튼을 눌러서 AF-C와 AS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